혹시 여기 하이디하우스 등급은 어떻게 되죠? 저희는 이제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몽블랑, 그다음에 융프라우, 그다음에 알프스 이렇게 있고요. 알프스가 500만 원, 융프라우가 700만 원, 몽블랑이 900만 원. 어? 몽블랑이고요. 몽블랑 지갑도 줘요?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매일 VIP가 되고 싶은 여자 상팔자입니다. 오늘은 양재예요. 수영복을 챙기라고 했단 말이죠. 제가 양재 수영장을 검색해봤는데 스포츠 센터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막 골프, 수영장, 테니스 이런 거다 같이 할수 있는. 맞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아, 운동하기 싫어 안 가나래. 다녀본다고 해주나? 헬스장 많이 다녔죠? 지금도 끊겨있긴 해요. 회원이긴 한데 안 갈 뿐. 헬스장 VIP 예상을 해본다고. 일단은 PT 몇 회를 끊으면 한두 번 정도 더 해줄 것 같고, 개인 샤워실, 개인 러닝머신, 그리고 개인 단백질 쉐이크, 개인 정수기, 개인 그... 아, 발걸음이 무겁네요. 진짜 헬스장 가려고 하니까. 매미야, 울어라. 나의 마음을 대변해줘. 헬스장이었으면 안 씻고 왔죠. 어, 뭐야? 안녕. 몇 살이에요, 친구들? 14살이요. 14살? 어디 가요? 반찬 만들기 하고 왔어요. 반찬 만들기? 방과후 때문에. 방과후? 간이 잘 됐나 봐야겠다. 와, 진짜 밥도둑인데? 진짜 맛있는데? 이 프로그램 뭔지 알아요? 아, 그거 봤어요. 그 뭐? 쌈쌈. 아, 야구장 VIP 봤구나. 봤구만. 아니, 부자 안고 셔츠. 아니, 혹시 헬스장에 이제 VIP 혜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맛있는 먹을 거리랑. 어, 헬스장에? 네. 무슨 음식? 과일이나. 어, 과일. 젤리나. 어, 젤리. 과자. 아, 과자? 아니, 헬스장 다녀본 적 있어요, 친구들은? 아, 네. 있어요? 4일. 4일? 한 달간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아, 그냥 포기해버렸구나. 아, 하긴 헬스장 포기하라고 했는데요. 아니, 이게 삼성전자 본사예요, 여기가? 여기가 R&D 연구센터래. R&D? R&D가 뭐지? R&B?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돼요? 아니, 두 분 헬스장 다니실 것 같아요. 맞죠? 역시 몸이 좀 헬스 하시는 몸인데 매일매일 가세요? 거의 자주 가요. 헬스장은 어디로 다니세요? 회사. 아, 삼성 안에 헬스장이 있구나. 하긴 거기 그럼 공짜예요? 3만 원입니다. 월 3만 원? 네. 어, 나쁘지 않다. 아니, 헬스장 많이 다녀보셨을 거니까 혹시 좋은 헬스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헬스장이 있을까요? 사람 없는 헬스장. 아, 사람 없는 헬스장? 움직이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오. 넓은데? 아, 넓은데? 아, 맞아. 넓어야 돼.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혹시 VIP 헬스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VIP 헬스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혜택이 있을 것 같은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어, 사람을 싫어하나 봐요. 거기 오신 거예요? 하이디. 하이디는 동물이랑 소통한 사람 아니야? 거기 맞아요. 하이디 맞아요? 아, 하이디가 유명한가 봐요. 뭐 어떻게 유명해요? 비싸라고? 오늘 하이디 하우스 갔는데 옷이 약간 하이디 같아요. 어? 나 진짜 좀 잘 입고 왔네? 여긴가 보다. 하이디 하우스. 오! 안녕하세요. 하이디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VIP 헬스장 있다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네. 감이 안 잡히네. 여기가 헬스장이라고? 헬스장인데 여기서 빵 냄새가 진동을 해요. 맛있는 냄새가.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성함이 하정우세요? 아, 본명이에요? 본명이고요. 제가 진짜 하정우입니다. 네. 저희 VIP 회원 고객분들께 웰컴 드링크 먼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웰컴 드링크가 있어요? 헬스장에?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블러디 망고라는 하이디하우스의 시그니처 메뉴예요. 블러디 망고? 망고가 피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피투어드까지 시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와,
시원하시죠? 와 너무 맛있어요. 맛있으세요? 네. 일단 하이디하우스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서울 서초에 위치하고 있는 복합 헬스 웰네스 리조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조트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리조트라고 하면 이제 숙박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스파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이게 그러면 숙박은 안 돼요? 네, 저희 숙박은 없고 그냥 원데이로 쭉 운동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디 하우스는 왜 하이디 하우스예요? 아시겠지만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서 따온 이제 네임이고요.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 친화적이고 진정성 있고 이런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것에서 이제 하이디를 채택을 했고요. 좀 끼워 맞춘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하이디 하우스 등급은 어떻게 되죠? 저희는 이제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몽블랑, 그 다음에 융프라우, 그 다음에 알프스 이렇게 있고요. 모든 회원분들은 이제 피트니스랑 그 다음에 1층에 실내 수영장, 요가 스튜디오, 필라테스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F&B에서 이제 10% 디스카운트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주차, 정기 회원권 드리고 그리고 몽블랑 같은 경우는 저희 최상 등급이기 때문에 연 1회 저희가 애프터눈티 세트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럼 부담 없이라는 말씀은 가격도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부담이 안 되진 않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호텔급 이제 럭셔리 스파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디파짓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별도의 디파짓 없이 이제 연간 회원권으로만 팔고 있고 이제 알프스가 500만 원, 그다음에 융프라우가 700만 원, 그다음에 몽블랑 900만 원. 몽블랑이고요. 몽블랑 지갑도 줘요? 지갑은 네, 제공 아직 못해드리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제가 만약에 PT만 여기서 받고 싶어요. 그래도 연간 회원권을 끊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제 회원분들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모든 시설들을 다 회원권을 끊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분들 대상으로 이제 원데이 스파는 또 따로 패키지가 있어요. 카페나 이제 레스토랑은 다 일반 분들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일반 헬스장은 이제 뭐 1회 PT 무료 아니 뭐 체험권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있을까요? 그런 건 없는데 저희가 회원분들 대상으로 이제 올패스라는 거를 팔아요. 그걸 구매하셔서 지인들에게 선물도 가능하시고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부자인 친구를 만나야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저 바로 스파부터 할까요? 저희 4층부터 쭉 피트니스. 아니 스파부터 그냥 할래요. 애프터눈티 세트 먹고요. 그리고 스파만 주구장 살... 안녕하세요. 4층으로 가세요. 왜 4층에 있는 줄 알아요? 죽음의 4. 와, 나 이렇게 좋은 헬스장은 처음 와보네. 우와, 사람이 없어요. 아까 그 시민분이 말했죠. 좋은 헬스장이란 사람이 없는 헬스장. 내가 원할 때 기구를 쓸 수 있는 헬스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운동하러 왔는데요. 네네. 그냥 혼자 즐기면 되나요? 간단히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유산소 존이군요. 네, 이쪽이 유산소 존입니다. 6가지 종류가 있고요. 편하게 앉아서 하실 수 있는 테크노짐 자전거가 있고요. 러닝머신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바닥이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바닥이 다른 뭐가 다른 거예요? 이야! 자, 10m, 10m. 자, 이제 절반 왔습니다, 절반. 우와! 예, 오케이, 됐습니다. 우와. 일반 러닝머신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면 이거 인력 거예요. 아, 진짜 밀어야 돼요. 여긴 뭐 마주보고 하는 공간인가 봐요? 브레멘 음악대처럼 뭐 돼 있어. 카이저 머신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무게추로 저희가 저항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기압으로 하기 때문에 움직이실 때 딜레이 되는 게 좀 없으세요. 보시면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약간 디테일한 무게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건 쇠를 안 끼니까 쇠지를 못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 기구 하나당 얼마 정도예요? 토탈 합쳤을 때 대략적으로 한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심장이 아파요. 너무 높은 금액을 들어버리면. 아니, 대표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걸 다 만든 거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좀 돈이 좀 있으신. 저쪽으로 이제 보이는 공간이 이제 프리웨이트 존이고요. 네, 저 자세만 봐주세요. 오,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 옛날에 PT 배웠었는데 네. 너무 까먹어가지고. 그 엉덩이 이렇게 내려서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네. 확실히 안정적이네요. 선생님 최고 많이 치는 무게가 네. 몇 킬로예요? 저희 뭐 10년 전에는 뭐 160킬로로 한 10회 정도. 그럼 내가 봤을 때 하나만 들어올리는 거였으면 200킬로 넘었을 것 같아요. 200은 모르겠지만 180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189? 지금요? 100을 우선 한번 해보고 뭐 핑계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좀 다이어트를 할 일이 있어서 좀 살을 좀 많이 뺀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은 또
그냥 잠을 못 자서. 핑계가 많으시네요. 아, 근데 이 정도는 드실 것 같은데? 와. 엄청 가볍게 드시는데요? 그렇죠. 엉덩이 내리시고, 엉덩이 내리시고, 그렇죠. 팔 피시고요. 그렇죠. 우와. 절대 안 움직여요. 뭐, 더 해볼까요, 뭐?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자, 지금 140입니다.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예능을 위해서 좀 실패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제대로. 제 예능 아니에요. 다큐예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으면 쏘세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뭐라고요? 가시죠! 오늘 운동하시기 전에 자세 평가 먼저. 저 누군데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 선이 있는데 네. 이 선 안에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들어오셔야 정상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전 지금 거북목이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거북목이세요. 아, 내가 거북이라니. 이렇게 빠른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 힘으로 쭉 밀어 올리실 거예요. 이게 어디에 좋은 운동이죠?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요? 네. 그 엉덩이 감각을 좀 잊어버리신 분들한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운동을 하시면은 바로 돌아오실 거예요. 와! 몸이 일제가 되도록 올라오시면 됩니다. 다섯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 안 돼요. 자, 하나, 둘, 다섯. 그렇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이. 오케이. 자, 하나 더요. 아이. 오케이, 자, 라스트입니다. 네. 어떠세요? 엉덩이가 이제 기억해요. 아니, 요거 제가 아까 하는데 거북이가 뜨더라고요. 네네. 거북이, 거북목이라서 뜨는 거예요? 어, 그런 건 아니고요. 거북이랑 토끼랑 스마일이 뜨거든요. 아, 속도! 아, 그렇죠. 아, 네. 어, 근데 저 PT를 끊진 않았잖아요. 네. PT 안 끊는 거 알려주시나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기구 사용법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트레이너분들이 상주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면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럼 PT 안 끊어도 되겠네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헬스장은 다 끝났죠? 그 아까 5억짜리 기구들 사용해 보실 시간이 됐습니다. 아, 카이저? 네, 카이저 단체 수업을 한번. 단체 수업이 있어요? 월, 수, 금, 오후 4시에 네.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럼 저 혼자 하나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아니, 오늘 이 수업용에 오신 거예요, 두 분은? 네. 원래 회원이세요, 여기? 네. 등급이 어떻게 되시죠? 등급 저 몽블랑. 저도 몽블랑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몽블랑. 아, 근데 여기 와가지고 몸이 좋아지셨어요? 아, 저는 아픈데 재활해서 제가 원래 하는 그 운동이 있는데 부상당해가지고. 아, 원래 선수셨구나? 선수도, 네, 선수도 하고. 어떤 종목인지 물어봐도 돼요? 라크로스 국가대표. 에? 에? 미식이나 미식 약간 합쳐놓은. 완전 국보급 선수네. 우리나라 보물이네. 국가대표 하시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맞을 때가 제일 아팠어요. 이게 때리는 스포츠거든요. 잠자리 채로. 잠자리 채로 때린다고요? 아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운동 안 하고 그냥 수다 떨죠, 뭐. 아, 선생님. 아, 선생님. 다시 이제 운동의 시간이 왔습니다. 카이저를 이제 한 바퀴 도는 순환식 운동을 해볼 거고요. 이걸 하나, 한 바퀴 도는 게 그 네. 순환 운동이에요? 네, 이 12가지를 한 40초 동안 운동을 하시고 옆쪽으로 이동하시는 운동입니다. 근데 제가 국가대표랑 겨루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뭐 겨루는 경쟁의 느낌이 아니라 이제 각자 아. 무게를 설정하셔가지고 아, 각자만의 싸움이군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자, 동시에 밀었다가 동시에 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실 때는 범위를 길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쪽 옆쪽으로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끝까지. 범위를 좀 넓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르게. 그렇죠. 차라리 때려요! 자, 3초, 2초, 1초. 오케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무한이네, 무한. 퉁심. 퉁심.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공기 엄청 채워놨어, 또. 옆 사람이 중요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운동입니다. 준비, 시작. 자, 엉덩이 힘 들어가시나요?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끝까지. 자, 마지막 10초. 10초 빠르게 가겠습니다. 빠르게. 3, 2, 1. 역시 좋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트니스 선수처럼. 드디어 습한가요?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수영장 냄새. 넓은데? 여기 무슨 장미탕도 있네. 허브탕. 그리고 여기 미네랄탕 있고, 미네랄은 또 피부가 좋아진다고요. 와. 이거 빨간 버튼 누르면 마사지 거품 같은 거 나와. 와, 진딩!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영 강습 예약하셨다고 들었는데. 수영 강습이요? 네. 아니요. 아, 여기 또 있었네. 회원들만 수영 강습 해주신 네, 거예요? 회원님. 저희는 회원들만 수영 강습 하고 있고요. 선수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그럼 선수 출신이신 거예요? 네네. 네. 멋있다. 아주 오래 전에? 아주 오래. 10년 전에. 아니요, 한 20년 전에. 20년요? 네네. 엄청 동안이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로 다 채운 건 아니지. 저랑 이제 잠수 한번 해보실게요. 수영의 기본은 호흡입니다. 선생님, 어? 잠수 잘하세요? 엄청 잘하세요. 옛날에 맞으면서 있어요. 정말요? 네, 아까 엄청 맞은 사람 있었거든요. 물 안에 들어가서 잠수를 할 건데요. 소리를 내십니다. 그러면 네. 코에서 물방울이 나오실 거예요. 선생님, 저랑 잠수 대결하실래요? 그럴까요? 좋은데요. 연관 회원권 사주기. 그럼 회원님도 저 사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예요? 제가 이긴 거예요? 코에서 물방울이 나오셔야 돼요. 네.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봐줍니다. 시작. 회원님, 환불이 안 돼? 아니, 이거는 환불처럼 시작. 다운, 업, 다운, 업. 이거 물고문인가요? 넥스트 볼게요. 따뜻하시죠? 네. 엄마 자궁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졸다. 진짜 주무시면 안 돼요. 엄마? 아, 개운하다. 운동을 하고 씻으니까 아주 개운하고 잠이 와요. 잠 깨게 만들어 드릴까요? 어떻게 해요? PPL이 들어왔는데. 오? 에? 에? 롤렉스 아니에요? 이거 마크? 진짜요? 뭐야? 이게 뭐야? 날팀품? 날팀품. 롤렉스 대신 릴렉스. 언제 어디서나 릴렉스 되고 싶다면 날씬뿜. 무슨 냄새야? 숲속 냄새? 허블. 로즈마리? 근데 날씬뿜이 무슨 뜻이에요? 날씬해지는 퍼퓸? 스트레스 걱정을 날려버린 스티커에 뿌려서 붙이면. 아, 여기에다가 뿌리고 스티커를 붙이면 향이 난다고요? 가방에나 뭐 핸드폰, 휴대용품에다가 붙여서 다니면은 향기로운 여자가 되겠네요. 폼 미쳤습니다. 폼 미쳤다! Hey, 스파이터상! And 영웅 킴! When I smell something great, we say 퓸 미쳤다. 아, 제가 물어보면 이제? How to say it smells good in Korean? 퓸 미쳤다. Once again? 퓸 미쳤다. 날씨 퓸 미쳤다. 원래 수영하고 나면 되게 배고파요. 하정우님, 저 애프터눈티 좀 먹으려고. 아, 라운지가 또 있구나. 그래, VIP는 확실히 라운지가 있어, 이렇게 매번. 근데 진짜 대표님이 돈이 많으신가 봐요. 회원분들은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엄청 널찍널찍하고 뷰가 저기 무슨 뷰였지?
기가 막히다. 어? 고맙습니다. 우와, 뭐야? 와, 이게 와, 미쳤다. 너무 많아요. 이야, 이거 몇 인분이냐. 원래 수영장 갔다 오고 나서는 육개장 사발면이 진린데. 아, 한번 먹어볼게요. 한 입씩. 자, 일단 이 티라미슈 앞에 있으니까 크게 한 입. 제가 먹어본 티라미슈 중에 제일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토마토 오픈 토스트 맞죠? 에프터눈티 세트 많이 먹었잖아요. 어떻게 제일 맛있어요? 여기가 원탑이에요. 진짜로? 네, 진짜 맛있다니까요. 드림카드를 입었다? 흔들어까지 뭐 당근 주스 하나 앉으면서. 와, 이거 진짜 누구랑 같이 먹고 싶어요. 저 혼자 먹기에는 좀 너무 많아요. 감독님? 이런 게 좋은 거 하면 같이 먹고 싶더라고요. 빨리 오세요. 감독님도 지금 배가 한 3인치가 줄었어요. 빨리 빨리 앉으세요. 제가 감독님은 제가 아, 이걸로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죠? 희망 씨. 어때요? 계란이 풍부합니다. 그 우리 이제 계란이 풍부해요 이런 거는 비타민 뭐 이런 데서 나오는 표현 같고 상팔자잖아요. 뭐 재밌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빠 소총. 자, 다음. 다음 가시죠. 아, 되게 회원권이 탐난다. 이런 느낌? 헬스장 VIP라고만 들었을 때는 발걸음이 정말 무거워졌거든요. 근데 헬스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스파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복합 스포츠 센터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돈이라면 잘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럼 우리가 저번에 8알에서 8줄 편했잖아요. 그럼 오늘 9줄이에요? 설마 그렇게 뻔하지 않겠죠. 9하니까 9글자. 아홉 글자 1, 2, 3, 4. 아, 너무 어렵다. 9글자 평. 10글자 평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그 10화 때 할게요. 10화? 자, 가겠습니다. 9글자. 9글자 준비되셨어요? 네, 갑니다. 헬스장 VIP 할수록 대표가 궁금해. 대표님, 나중에 또 불러주세요. 요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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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리라따 따따리라따 내 박자 속에 사랑.